안녕하세요. 인천 북평구지역 예병민 경로부장입니다. 북평구 노인복지관 박경자 여가지원 팀장입니다.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준수하며 경로당을 순회 방문하여 유튜브 촬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 협소했던 공간에서 새롭게 이전 공사를 끝낸 경로당입니다. 어르신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립 경로당 중에서 가장 큰 자랑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노인의 북평구 지혜와 북평구 노인복지관에서 각종 소식들을 유튜브를 통해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시청 바랍니다. 장소로 옮겨서 경로당 장병과 회장님의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평이동분의 경로당 회장 박금숙이고요. 우리 나이로 75세. 네,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방문 일제 기록하고 또 체크, 열 체크 기록 하나하나 다 오시는 올 때마다 어르신들이 밖에 못 나오시고 또 운동이 안 되시고 또 더 중요한 거는 띠니를 제대로 한 끼도 못 드신다는데 참 마음이 아픕니다. 경로당에서 밥을 할 때는 그나마 하루 세 끼 중에 한 끼라도 식사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 그게 안 돼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어르신들이 자꾸 편찮으셔갖고 못 걸으시고 침대에 누워 계시는 분들이 늘어나서 그게 마음이 아픕니다. 유명하신 분은 없습니다. 특별한 분도 없으시고 다들 그냥 혼자 사시는 분들이 3분의 2는 차지하고 계시고 타락글이라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은 90이 넘어도 운동을 참 좋아하시고 하십니다. 운동기구 사용뿐 아니라 복지관에서 유튜브로 보내주는 운동 너무 좋아하고 너무 잘 따라하시고 그걸 꼭 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운동을 너무 좋아하셔갖고 운동은 어떤 프로든지 20, 30분씩 하는 거는 매일 하셔도 다 좋아하시고 가끔씩 일주일에 한 번씩 노래 교실도 좋아하셨고 지금 현재 우리 경로당은 많은 사람들이 참 부러워합니다. 어르신들이 마음대로 여기 와서 얘기를 하고 놀고 수 있고 공간이 넓어갖고 시원하게 보낼 수 있고 그래서 자꾸 옆에 사람들하고 가자 가자 그래갖고 손을 잡고 하다가 보니까 1월 1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새로운 가입해서 오신 분들이 40명이 넘습니다. 그래 기존 인원이라 해가지고 인원이 70명이 예, 그래 동네 어른들이 자랑합니다. 경로당에 가면 너무 좋다고 좋아하고 운동도 할 수 있고 운동기구도 있고 마사지 기계도 있고 그렇다고 그래서 너무 다 좋아합니다. 집에서 그냥 어울려서 나무 건너에 앉아 노느니 경로당 가서 앉아 놉시다. 지금은 밥을 못해서 그런데 한 끼라도 밥을 같이 먹읍시다. 아니면 감자 쪘으니까 이따 오해 와서 우리 한 쪽씩 먹읍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시원하니까 잘 오십니다. 예, 코로나 이전에도 코로나 이전에는 이사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별로 회원 배가 운동을 하리라 생각을 못했는데 일이 이사 오자마자 코로나 때문에 바로 문을 닫게 되고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6월 1일 그냥 단기 한 1시부터 5시까지 문을 연다 하니까 그때서부터 엄청 더 많이 몰려오고
이제 누가 감자 갖다 주시는 분 계셔갖고 거기 감자도 삶아갖고 하나씩 나눠드리고 또 하고 그랬습니다. 최저번호는 활동이나 하는 거 없습니다. 다 그 복지관에서 해주시는 프로그램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그림 그리기라든가 뭐 스티커 붙이는 거 그런 거는 너무들 좋아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동참을 할 수 없어갖고 그게 좀 아쉬웠고 됐습니다. 김장김치는 저희가 이제 복지협의체에서 김장을 하다가 보니까 그게 같이 붙여갖고 우리 경로당 어르신들도 꼭히 김장을 못하시는 분들을 합니다. 그러면 독지가들이 조금씩은 후원해주시는 거 가지고 저희 경로당 어른들한테도 다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삼계탕 할 때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데 우리 경로당 어르신들 70명이라고 그래서 이제 다른 독지가들이 조금씩 후원해주는 거 그 돈이 다 여기가 돼갖고 저희도 70명 전부 다 한 마리씩 전부 다 저희가 배달했습니다. 직접 우리 이제 어른들 우리도 하고 통장님들도 같이 배달해가지고 어르신들한테 전부 다 나눠드렸습니다. 그런 거는 하기도 하고 중간에 이제 우리 조금 젊은이들하고 같이 이제 그때는 김장김치가 아직 많이 남아있으니까 그걸 볶아가지고 반찬이 이제 필요한 어른들한테 어떻게 지내시는가 집에 가면 누워계시는 분들 한번 데려다볼 겸 그런 거 가지고 방문하고 그렇게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비대면 가운데서도 저희 북평경로당 찾아주셔갖고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터키 우리 지회 부장님이랑 우리 또 복지관에 우리 프로그램 담당해 주시는 팀장님 같이 와주셔갖고 너무 고맙고요. 이 비대면으로 하는 반면에 관심 가져주시고 또 많은 프로그램 또 연결해주시고 진행하도록 해주시고 이런 거 너무 좋습니다. 앞으로 대면 할 때까지는 몰라도 비대면 할 때까지도 더 좋은 프로그램, 더 좋은 걸 해주시면 저희 어른들 최대한으로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얼굴 마주보고 아니라도 집에서라도 동참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독려를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스티커 붙이는 거 너무 좋아하셨고 또 그림 그리는 거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도 식물 가는 거 콩나물은 더더욱 여지없이 정말 좋아했습니다. 지금 새싹구리로 그렇게 키워갖고 드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 더 많은 것을 연결해주면 저희는 어르신들 밖에 못 나오시고 혼자 계셔도 얼마든지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프로그램 연결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대면 될 때는 더 많은 것 프로그램 연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